감사합니다. 네.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국가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마약을 대하는 국가의 태도는 강력하게 잡는 것과 그거 재활과 치료를 하는 것과 큰 틀에 보면 두 축이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어떤 재활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왜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선의 끝에 계시는 원장님을 모셔서 저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했는데 다행히 시간을 내주셨어요. 약물 중독자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들이 임상에서 보는 거랑 법 현장에서 보는 것도 틀린 있었던 거고 또 한 가지는 실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장님 세 번 걸리기 전까지는 감옥 안 가요. 이거 자체 이제 법 감정 자체가 되게 안이하게 보는 거거든요. 그 점에 있어서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맞다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저도 좀 인사이트가 생겼고요. 처벌로 가는 과정에서 치료의 과정들을 이렇게 탑재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선관님, 한국이 의료 접근성이 되게 좋다는 게 지금의 불법 마약을 굴러가는 데 있어서 한 축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런 면이 있습니다. 반대로 의료 자원이 이렇게 풍부하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대목에서 잘만 막아낸다면 특히 마약 치료 재활 역사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한 획을 그을 수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보모포가 낮은다는 게 저는 되게 굉장히 신선하고 항상 이게 적발되는 순간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. 예, 마약 환자는 1년을 수감되어 있으면서 그 안에서 뇌가 회복을 합니다.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나름대로 치료 동기를 좀 주고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좀 만들어지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애들 학교 보내면서 마약 걱정하는 가정통신문 나오게 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. 그렇다면 이참에 저는 그 강력한 처벌과 거의 맞먹을 정도 수준의 재활과 그 부분을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외국처럼 리헵이나 이런 게 막 그 여러 군데 시설 정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? 결국은 저희가 맡아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원장님 같은 분께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대국민 설명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강의해 주신 거를 법무부의 공지자도 듣지만 이거를 저희가 우리 많이 본 유튜브에 올려서 이 각각 좀 편집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왜 필요한지를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대한민국 현재 사법 시스템이 마약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을 어떤 정도까지는 재활까지 연계시켜주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는 국민들 보시기에도 이건 좀 부족한데라고 또 질타하실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좀 차근차근 클래스까지 그걸 좀 높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